대빈 축사 소개, 대빈 축사 신속하겠습니다. 우리 단군 대제 국회의원님은 처음으로 참석하신 것 같은데 배준영 국회의원님이 축사하겠습니다. 배 의원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우리 지역의 해먹은 지역결제를 착착 풀어나가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단군대제 초원간에 기꺼이 참여해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준영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숭조회 이사장님의 높은 뜻에 박수를 보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단군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해마다 기리고 그 뜻을 기리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천절을 맞이해서 하늘이 열린 날 아닙니까? 우리 강화가 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한반도의 백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당군의 이런 성대한 행사를 저희가 이렇게 개최하고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삼랑성 축제도 다녀왔는데 당군의 새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문화의 고장 이곳 강화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도시 그리고 전통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 배준영 국회의원이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써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당직자로서 이 민심의 무게를 정말 무겁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기천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도 오셨는데요. 열심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가